할로, 오늘은 증명사진을 찍으러 갑니다. 오늘도 매우 날씨가 좋군요. 아니, 이놈의 손이는 왜 자꾸 설정을 바꿔도 또 바뀌는 거야? 중고 입구입니다. 사거리 금연 피렌체입니다. 승객 여러분, 화재나 비상탈출 시 운전석 등 손에 증명사진 찍었는데 개잘나옴. 기억해, 위드사진관 증명사진 맛집이라는걸. 날씨가 너무 좋아서 덥다. 조끼 패딩 입고 나왔는데 안 입었어도 괜찮았겠는데요? 눈앞에가 목적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일 처리하는 거 왠지 찍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다녀올게요. 재발급 신청을 마쳤고요. 모르는 여자가 제 손등을 긁고 갔습니다. 나쁜 년. 겁나 오래 걸렸어. 하늘 멋진 거 봐. 민정 땅. 미쳤다. 하늘 너무 멋지네. 용신사는 인터넷으로 되겠지? 될 거라고 믿습니다. 부천에서 제일 맛있어요. 쪼마땡. 지금 다음 가야 할게 부평인데 5시거든요? 슬슬 천천히 가면 될 것 같아요. 하, 집 가고 싶어. 지하상가 가다 보니까 너무 귀여웠었어요. 철수 주려고. 너무 귀엽겠죠? 요즘 집에서 털 밀어가지고 잠옷을 많이 입는다더라고요. 그래서 샀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는 그대. 만나기로 했잖아요. 괜히 여러분이랑 커피 마시고 집에 갈라 했는데 연락이 안 돼서 그냥 집에 갑니다. 나쁜 년. 만나기로 했잖아요. 걔가
오, 찼다. 왔다가. 무게가 엄청나거든요. 강도 들면 이걸로 뚝배기 후려치면 될 듯. 겁나 무거운. 한정거장 더 늦게 내려도 됐는데 또 아무 생각 없이 평소 내리던 곳에 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또 걸어가야 돼. 오늘 벌써 9,000보 걸었거든요. 미쳤어. 어쨌든 헬스 등록하러 가봅시다. 헬스 짱 싫어. 헬스 등록을 마쳤고요. 내일부터 운동하러 갈 겁니다. 남들 출근할 때 출근하는 것처럼 가서 운동하려고? 운동 싫어. 내일부터 열심히 운동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집에 도착했거든요. 진짜 너무 오랜만에 나갔다 와서 몸이 너무 힘듭니다. 너무 덥고 너무 힘들어요. 분명 얼마 전까지 날씨가 엄청 추웠던 것 같은데 날씨가 왜 이렇게 따뜻해졌죠? 조끼 패딩 입었는데 너무 더웠어요. 하여튼 오늘 이걸로 저의 기나긴 외출은 마무리를 할 거고요. 오늘 영상의 제목은 이를테면 관공서 투어. 개명하고 나면 생기는 귀찮은 일이 되겠군요. 아! 이 얘기를 안 했구나. 제 채널명을 바꿨잖아요. 바꾼 이유가 제가 개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채널명을 개명한 이름으로 했습니다. 제 이름은 하루입니다. 이제 본명 비밀로 했었는데 이제 비밀도 아니게 됐지. 뭔가 되게 십덕 같지 않나요? 물론 그래서 바꾼 이름은 아니고 나름 제 사주팔자에 맞춘 그런 이름입니다. 여러가지 항목에 이름이 있었는데 제 생각에 저한테 가장 그나마 어울리는 게 하루인 것 같아서 하루로 선택을 했고요. 그 이름 말고는 유한, 제이, 도화가 있었거든요. 근데 암만 생각해도 이거 세 개 다 나랑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근데 하루라는 이름을 보자마자 아 이거 내 이름이다 싶어가지고 그걸로 바꿨죠. 힘드니까 말하기도 지쳐. 저는 이제 화장을 지우고 쉬러 가보겠습니다. 그럼 다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오갈리.